대표이시기도 했습니다. 조장문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ESG 균형을 바탕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스포츠자 운영팀장 박일태입니다. 먼저 현대 에바다임의 장애선수단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단위로 나올 인기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선수 정사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근성과 수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영을 잘하고 수달을 닮아가지고 별명이 수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회사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어서 조금 더 자부심이 생기고, 그리고 본사에 와서 대표이사님을 뵙고 직접 악수까지 해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 그 성적보다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라는 대표님의 말씀이 마음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로서 기본적인 자세에 충실하고 몸담고 있는 회사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좀 좋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양궁선수 이화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사함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기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회사를 잘 몰랐거든요. 대단한 회사더라고요. 네, 그 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여기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 열심히 운동하는 거에 다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올림픽이 있어서 그 올림픽에 가서 좋은 성적 거둬서 또 우리 현대 에버다임에 또 이름을 제가 딱 가서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궁 선수 조장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현대 에버다임에서 이렇게 직장 소속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운동할 수 있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올림픽이거든요. 근데 올해 쿼터 대회를 가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영선수 윤준이라고 합니다. ISTJ랑 그 다음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원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 실력에 비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수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잘 해야 되고 증명할 수 있는 현대 에버다임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